KNN 뉴스에 시작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선거 기간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안 위원장을 KNN이 단독으로 만나 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유세에서 균형발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 단일 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서울과 부산의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윤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분석해보면 메가시티와 강소도시 육성 계획이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입니다. 권역별 혁신특구 조성, 지방대학 육성 등의 내용도 있지만 구체성은 다소 부족했고 특히 10대 핵심 공약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아쉬움과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부산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은 인수위원장 기자회견 직후 안 위원장과 단독으로 만나 향후 새 정부의 균형발전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선거 기간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안 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 지속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 저는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과 법인세 차등화에도 노력하겠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의 지역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법적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가 당초 TF팀에서 한층 강화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것은 지역으로서는 반가운 소식. 균형발전 의지를 새 정부 국정 철학에 얼마나 녹여낼 수 있을지 안철수 위원장의 앞으로 행보에 이목이 쏠립니다. KNN 김상진입니다.